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자, 여기. 자, 여기에 있는 다육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다육이 주인장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육 스케치라고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씩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도 여기가 지금 2호 키핑장이에요. 2호 키핑장이고 1호 키핑장은 따로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는 길이어가지고 여기 2호 키핑장 여기를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가 또박이 다육이에요. 또박이 다육. 자, 또박이 다육에 키핑을 하고 계신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키핑 다이가 여유가 몇 다이가 있어요. 자, 여유가 몇 다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요거 키핑 다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단 형태로 해서 되게 잘 꾸며 두셨고 환풍기 도 많이 달려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육 스케치 누나님, 자, 이쁜 아가들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호 키핑장이고요. 1호에는 묵둥이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예, 자주는 못 올리셔도 그래도 영상을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해두셨다가, 자, 구독 알람 해두셨다가 영상이 올라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요 위에 뒤쪽 라인에는 국민이를 요렇게 좀 많이 두셨어요. 자, 이렇게 빼곡하게 아이들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아가들 전반적으로 빛감이며 통통함이며, 자, 여기 요렇게 사이는 사이에서 요렇게 간주가 이쁘게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어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보시면 큐빅 프로스트, 예, 큐빅금, 그리고 콩란이랑 이런 것들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게 이게 뭐였더라? 요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천우엽 변경. 아이고. 천우엽 변경. 예,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비슷한 아이가 좀 몇 개 있는데. 자, 그리고 요 같은 라인 중에서 달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캘리포니아 선셋을 제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여기 작은 아기자기한 요 아가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빛감이 지금 보정은 하나도 안 한 상태고요. 그냥 자연 색상이에요. 달총이가 실방 찍는 라이브 빛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가들 정말 이쁘게 빵실빵실하게 잘 키워두셨죠. 이렇게 보세요. 아가들, 와, 이 빛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나 이쁘게. 자, 그리고 파드마 요거, 아이고, 요 종자는 조금 더, 예, 귀한데 요거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아이고, 요 아가들 진짜 작은 사이즈에요. 여러분들 요게 4.5cm 포트에요. 4.5cm 포트에 이렇게. 요거 스파이시인가요? 어우, 요거 첼로네, 첼로. 야, 손톱하고 물 들어온 거 보고 스파이시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파인로즈 요 똥똥하게 키우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황도 아니고 백도. 아, 어제 달총이가 간식으로 황도를 먹었는데 통조림. 자, 자, 그리고 이쪽에 미인 종류랑 금무지 금종자 아가들. 요 뒤쪽에 레종. 자, 레종 보세요. 레종 하면은 흔히들 여러분들 새엽 타입의 레종을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환엽 타입의 짤뚱한. 그리고 목대 보세요. 자, 목대를 이렇게 올려놓으셨고 뒤에 있는 집시. 자, 핑크하죠. 자, 아이고, 진짜. 그리고 레드콘을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키우시는 건지. 자, 요거 레드콘. 그리고 요거는 또 뭐라고 적혀 있는데. 자, 패티로즈. 패티로즈 블루 아이번 뭐 요런, 어, 맞네요. 블루 아이번. 블루 아이번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레드콘, 블루 아이번, 패티로즈 다 고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드콘이 요거 말고 교배종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장미의 숲 얼굴 보세요. 아이고, 이쁘죠. 그다음 라인 중간에 이렇게
딱 줄이 하나하나씩 가가지고 정말 이쁘네요. 하나하나 진짜. 그리고 여기 지금 왁스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렌지 빛감을 다 올려놨죠. 자, 그리고 달총이한테 조금 구매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1호 키핑장에 조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콩분해 식재 해놓은 아이들인데 요렇게 재봐드릴게요. 자, 엄지 손톱만한 요 아이들. 자, 요렇게 앙증맞게 잘 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오렌지 빛감이랑 다 올려놓은 거 보세요. 자, 와, 이게 진짜 쪼꼬미, 아이고. 그리고 화분을 과하지 않게 조금 딱 맞는데 넘쳐도 그 자리에다 분갈이를 다시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작은 사이즈로 좀 키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장소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노블페리어 쪼꼬미 아가가 있죠. 아이고, 레드베리 핑크 크리스탈 보세요. 야, 실루엣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이 도테랑. 자, 그리고 매직젠골드 색깔 보세요. 자, 그리고 문스톤, 그리고 원종방울복랑. 자, 이런 것들 아이시그린이나 바닐라비스 요거 망울망울 돼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노끼란. 자, 루돌프도 옆에 이렇게 있는데. 자, 아유 진짜 이쁘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육이들을 작은 분에서 키우다 보면은 수분이 조금 빨리 마르죠. 수분 관리가 좀 잘 되고요. 빨리 마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빛감 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해요. 자, 근데 요게 사이즈가 안 크고 다 계속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연의 얼굴보다는 조금 짤뚱하고 귀여운 얼굴, 예, 그런 얼굴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뭐죠? 요거? 요 아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이름을? 자, 이름이 또 지워졌네요. 하필이면 또. 예, 주인장님만 아시겠죠, 요거? 영상 한번 뒤져봐야겠어요, 뭔지. 자, 그리고 요거는 락구분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아이고, 야. 이게 정말 요런 화분 찾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렇게 스피카도 묵둥이로 가면은 정말 이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조세핀, 에코 조세핀. 그리고 카시오 조금이 지금 카시오 조금하고 연등하고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치와와가 이렇게 금하고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일반하고. 전반적으로 다육이를 관리를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 건지. 그리고 레드벨벳 요 핑크한 빛감이 가운데 검붉게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자, 마치 금 같죠, 금.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쪼꼬매요. 우리 다스 누나가 좀 키도 크시고 좀 말라가지고, 예, 귀여운 거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시는데, 이렇게 자꾸 아담한 거 좋아하시네. 자, 키가 크셔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TM. 자, 그리고 이렇게 브래들리를 이 정도 빛감을 올리려면 도대체 얼마를 키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빌게이츠나 이런 아이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는 피델리오예요. 자, 피멍이 올라오죠. 요것도 선별종자예요. 자, 그리고 연꽃 말이야. 자, 이렇게 말 그대로 연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고 뒤쪽에 둥근잎 빛이 우리에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또 의외로 또 큰 사이즈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요아이 심청이 이렇게 보세요. 자, 아이고 이쁘죠. 그리고 핑크 자라고사 손톱 보세요. 자, 오,
이거 어쩜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키워놨죠? 이거 똥똥한 거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 레이디스 초이스. 빛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정말 이게 봐도 봐도 이쁜 게 좀 탐나는 아이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1호 키핑장에는 이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죠. 자, 그리고 아마빌레 이렇게 묶여놓은 거 보세요. 요런 아이들 진짜 너무 잘 키우세요. 자, 너무 잘 키우시고. 자, 요거는 피가르. 자, 요즘에 가격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여러분들 피가르 한번 품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에 요거는 로즈팜. 실로왕스도 많이 묵혀놔가지고 지금 실로왕스 같은 경우는 많이 다지시다 보니까 본연의 입장보다 조금 더 많이 짧아졌어요. 자, 요거 실로왕스는 실로왕스 나름대로 똥똥한 게 조금 매력적이긴 한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모모카 금. 자, 모모카 금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자, 이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요 한 다이가 있고요. 자, 1호 키핑장에는 물건이 더 많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이쁜 아가들 오늘 자 영상에 담아드리고 갑니다. 자, 유튜브 다육 스케치 운영하고 계시고요. 자, 다육이에 대한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 자, 키우는 방식들 이런 것들 영상을 좀 자주 담아 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뭐 다육이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게시글로 많이 예, 올려주시고 하시니까 요거 한번 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다가 여러분들 이쁜 다육이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적혀 있기는 도테랑으로 적혀 있어요. 도테랑으로 적혀 있는데 요게 아마 도테랑이 아니고 아마릴리스 같아요. 자, 적어 놓기는 도테랑으로 적어 놓으셨는데 아마릴리스라고. 자, 요게 다른 품종이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렇게 도테랑이 요게 아니고 요쪽에 있는 요 라인 정도가 도테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치와와로 되어 있죠 지금은. 여기 치와와인데 자, 도테랑이 요런 라인에 가까워요. 자, 요 라인에 가까운데 저기 있는 저 아이는 아마릴리스 같아요. 아마릴리스. 자, 그러니까 그거 그 다스 누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렇게 아유 또 말이 길어졌네요. 자, 여기 다육 스케치님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자 다육 스케치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자, 영상이 올라오면 한 번씩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가 되면 1호 키핑장 가서 더 이쁜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